일단 들어오니까 감사합니다. 4일에서 7일까지가 가장 힘든 거예요. 56. 예. 단체 가면, 예. 오면 대표님 자들 들어오다 해요. 예, 제가 그냥 빗게 돼요. 우리 기자분들은 녹음이 된다는 건 아이폰이 아니라는 뜻이죠? 일반 녹음 아닙니다. 일반 녹음은 안 되고 일반 녹음은 아이폰 애플 어플 깔아서 앱으로 그냥 다 녹음되나요? 녹음기 기능이 기본 다 있습니다. 통화하는 게 압수수색을 조심해야지. 우리 기자들 전화기 열면 별 내용 계약을 압수수색을 안 해야 될까요? 곧 우리 기자분들도 압수수색을 실시간으로 대비해야 될 시기가 올 겁니다. 어른들도 막 수색하고 진짜 증인들은 막 이중으로 막 고발해서 막 수색하고 요즘 검사들도 퇴직할 때 요즘 같은 시기에 압수수색 안 당하고 구속 안 당하고 퇴직하는 게 참 정말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감사분들이 검사들이 저번에 한번 대검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나 보신 분인데 나도 퇴직하면 집에 가고 싶지 감옥 가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 우리가 휴대폰 감청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시끄러웠던 그런 또 똑같은 상황이 이 검찰 수사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전에 뭐 통화에 편하게 하다고 할 때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후퇴가 안 돼도 이 압수수색 이런 거는 이제 벌써 지나갔는데 이제 거꾸로 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부분 네. 때문에 사회가 지금 불안해지는 거나 모든 사람이 자기 검열할 시대가 다시 예. 저쪽으로 해주시죠.
같은데? 이쪽으로 대표 이거 치우고 사모님 오세요. 박 대표님. 네. 오랜만에 네. 내가 다리 때문에 바닥에 앉지 못해가지고 건강 어때? 그 아직은 괜찮습니다. 체크는 하고 있어요? 네. 매일 체크를 해야지. 아직은 뭐 며칠 안 됐어요. 대표님 제가 키가 꽤 큰 모양입니다. 놀다 앉으셨는데 비슷한데요?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참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너무 많이 후퇴하고 너무 많이 망가지고 단순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뭔가 깊은 뿌리에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법체제도 상식도 원칙도 다 들어엎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국회에서 법 만들면은 시행령으로 부셔버리고 네.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 내면은 대리변제해버려요. 헌재에서 야간집회 허용하면은 현장에서 막고. 현장에서 막고.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헌법이 국회, 정부, 법원, 헌재. 이렇게 균형이 네. 기본 질서인데, 그게 그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건 한 건의 사건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건 하나의 징표들일 뿐이고, 네. 그 근저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국민을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 경쟁을 통해 또 나은 길을 찾는 정치가 아니라 싹 다 제거하자, 무시하자, 대놓고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헌법은 기본적,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그 자체가 균형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유신헌법을 겨우 복권을 시켜놨거든. 네. 유신헌법을 87년 6월에 겨우 복권을 시켜 놨는데 그걸 어느 누구도 이걸 손을 안 댔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정부가 와서 그 기본 질서 자체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 통째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외교까지 저렇게 국정외교를 하니까 이게 주권국가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런 행태들이 보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요새 막 현장 많이 뛰시면서 열심히 막 하시대요. 워낙 이슈가 많아가지고요. 응? 워낙 이슈가 많아서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 대표님은 후쿠시마 오염수나 이런 특정 이슈를 뛰어넘어서 총체적 이 난국, 이 폐해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야당의 당수에서 지금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각 이슈는 저희가 국회에서 최고위원이나 원내에서 쭉 이제 평담해 가지고 국감까지 쭉 대해 나갈 건데요. 지금은 한두 문제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21세기 이 정보화 사회에 전혀 맞지 않는 공포정치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랬죠. 정보 통제하고? 아니야. 압수수색을 400건이나 하는 그런 사례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지금도 하고 있겠죠. 찾을 때까지, 만들 때까지. 하여튼 저는 이
정권의 1년 몇 개월간의 행태를 보면 어떤 뭔가 새로운 질서를 꿈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든지 뭐 대표님 말씀하신 헌법 질서를 인정한다든지 합리적 대화 토론을 한다든지 상대를 인정하는 위에 뭔가 조정 통합을 이뤄낸다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닥치는 대로 저지르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질서를 다 파괴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역사 왜곡 문제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한반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입장도 민생과 경제를 대하는 태도도 또 그렇고 지금 다시 분열의 갈등을 자꾸 촉발하는 국정을 해나가자. 원래 통합해 나갔던 것들이 다른 것보다도 경제가 지금 겉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국가 재정이 이렇게 부실할 수가 없거든. 지난번에 자기가 당선 안 됐으면 큰일 날 뻔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탄탄하게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네. 하는 차입을 수시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는 차입 수시로 하고 있지. 재정증권 발행하고 있지. 오늘은 그러니까 외평기금도 갖다 쓰려고 한다고 그러던데 외평기금까지 손대기 시작하면 그건 재정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건 외평기금은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기금이거든요. 환율 관리들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외평기금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나 이런 데는 또 관심도 없는 거 아니 국가의 이런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 이해가. 그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그 장관이든, 손 댈 수 있는 게 있고, 못 대는 게 있는 거예요, 국가 일에는. 아무거나 막 손을 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인세 잔뜩 감면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자꾸 줄이잖아. 안 줄여야 될 것은. 뭐, 그 때문에 경기도 점점 나빠지고. 그렇죠. 경기는 악순환 구조에 들어가는 거라고. 재정 기능을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재정 역할을 축소하는 상당한 일을 벌이고. 그러니까 대중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그 모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주 초보적 지식을 갖춘 관료한테 물어봐도 그 정도는 답해 줄 텐데 이상하게 재정 건전성 그거 하나만 외치면 그건 건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건전성을 막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하게 하는 거라니까. 네. 재정이 위험했지. 근데 누가 직언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본인은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고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직언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막 지시하고 막 그런 거. 그냥 이게 단순한 이례적 사건들의 집합이 아닌 것 같아요. 골목 경제가 너무 나빠지고 있다고 해요. 아유, 지금 내수도 나쁠 뿐만 아니고 특히 수출이 안 되니까. 식당들이 뭐 전혀 안 된다는 거. 지금 이대로 가면 아마 금년에 재정 적자가 60조 가까이 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미 벌써 40조 이상 발생을 했고 관리 조금만 못하면 60조 최소 60조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그 여러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갈등 과제들이 한 6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각 분야마다. 그거 하나하나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경제가 나쁘면, 경제가 나쁜 걸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다른 갈등이 막 자꾸 생기잖아요. 네. 아까 우리 부모님들이 좀 다녀가셨습니다. 방, 예. 뭐, 한 50년 가까이 하신 부모님들. 종교단식 하시겠다고. 저 대표님만 이렇게 볼 수 없다고 막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대표님도 말들을 하시긴 했는데요. 막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고 어떻게 지켜온다라고 느끼는데 그러면서 막 피를 토하는 심정을 말씀하시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2009년도죠. 9년도 여름인데 8월인가 그 7월쯤 됐는데 그때 저하고 정세균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몇 사람이 점심을 모셨어요. 그때 말씀이 이명박 집권하고 나서 1년 좀 지나서죠. 그때 말씀이 경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한반도 평화가 무너진다. 네. 그 걱정을 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이 딱 그렇게 됐어. 지금이 딱 그 지경이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서 한 보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한반도 평화 안정 문제도 사실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됐는데 일각에서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북풍 그 중에서 좀 자극적인 방식으로 일종의 지적 충돌까지 발생하지 않겠냐 뭐 그런 걱정까지 하는데 그게 전혀 기호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뭐 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군사훈련 할 적에 북쪽이 제일 그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가 뭐냐면요. 공대지 미사일 발전. 스텔스기로 해가지고, 스텔스기에 떠가지고 공대지로 하면은 소리는 나는데 비행기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거 훈련한다, 그 걱정을 하는 거. 지대지 같은 거는 그, 알잖아요, 위치를. 탐지가 되니까. 공대지 같은 건 탐지가 안 되잖아요. 네. 스텔스기로 들어가면 네. 모르잖아요. 우리 정부 때 어렵게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막아왔던 그 대북 위임물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예. 이거 다시 풍선 이거 지금 다시 좀 이걸 이렇게 뭔가 좀 완화시키고 이러려고 하는 뜻을 딴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걱정했던 게 사실은 그로인한 우발적 네. 예, 충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나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은 완전 어렵을 거란 말입니다. 뭐 그런 거는 그렇게 뭐 공포 위협적인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공대지 훈련을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지죠. 한미일 간의 그 거의 안보 동맹 수준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동부가 뭔가 안보의 불균형도 무너져 내리고 네, 전쟁의 먹구름이 저는 막 밀려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무너진다는 그 말씀이 그 정체적 위기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위기 아닌 곳이 없어. 근데 이게 의지와 역량이 있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위기인데 오히려 반대로 이거 위기를 향해서
시달리니까 참 걱정이에요. 그래도 대표님이 이렇게 뭐 큰 결단을 하셔가지고 경각심을 막 이렇게 국민들도 굉장히 지금 주의 깊게 경각심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답답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도 활동하시는 것도 보고 있는데 합리적 지적이나 견제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여당 연찬회에 가가지고 뭐 국민과 싸우겠다 이런 얘기 한 이후로부터 국무위원회나 이 정부 공무원들이 국회에 와서 태도가 싹 바뀐 거예요. 아주 난폭해지고 도발적이고.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싸워서 격퇴할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새 그 상임이나 이런 거 하면 좀 그렇죠. 네. 너무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까지 막 그냥 막 이렇게 뭐 세게 맞대응을 한답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이 지난번에 스타 장관이라는 표현을 한번 썼었고요. 몇 개월 전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국회 가서 싸워라라고 저 구체적으로 지침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뭐 대정부 질문이든 아니 뭐죠 얘기를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 간에 막 그냥 합니다. 얘기하고 뭐 국회라고 하나도 나라고 변하고 막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쏟아냅니다. 말하는 중간에 계속 말하는 중간에 내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에서 국무위원 답변은 국민께 답변하는 건데 앞에 있는 국회의원 개인에 답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무시하는 처사들 또 냉소를 한다든가 그 기본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정상적인 문제 제기도 그렇게 폄훼하고 비아냥거리고 싸우려고 하고 그렇죠. 그것은 진짜 국회의원 무시라기보다는 국민 무시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국정 기조에 쭉 그러는 일반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파시즘으로 가는 거예요. 파시즘. 이대로 가면 파시즘으로 가는 거예요. 연성 독재로 가는 거죠. 이미 그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총리까지도 눈에 띄게 총리도 뭐 그렇게 합니다. 총리도? 그렇게 하니까 어디 일일 보고를 대통령 비서실로 하는가 봐.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일일 보고를 하는지 경쟁적으로 너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네. 해군 해병대 그 수사단장 구속시키려고 했던 거 봐요. 이거 내용이 전문이 없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가가지고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영장이 기각돼 가지고. 어떻게 그런. 근데 참 무성의하더라고요, 내용이. 그냥 무조건 발부될 줄 알고 얘기했지. 그 최초의 집단항명 수괴죄로 해병대 대령을 벌였는데, 제가 국방에서 무슨 이유로 집단항명 무시무시한 수괴죄로 했냐 했더니 답변이 가관입니다. 장관 답변은 세 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 그래서 어디선가 모의를 하고 있던 것 같이 추정이 돼서 집단항명수괴죄, 무명은 집단항명죄로 이렇게 입건을 시킨 겁니다. 도대체 그것은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방위에서 뒤에 앉은 그 장군들이나 다 얘기했습니다. 전화 상간전화 잘 받으라고. 전화 못 받으면 집단항명죄로 걸릴 수 있다고. 근데 그 군사법원 그 판사도 군인이죠? 네, 예, 군인. 군 법무관이죠? 예, 군 법무관이죠? 네, 예. 그, 제가 두 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내라는 멋대로?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받았는데, 거기는 일반 재판부하고 성격이 달라가지고, 네.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그냥 하는 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번 판사는 참 극히, 응?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판결이 기각이 된 거거든요. 그래도 누군가의 희망이 살아있다는 네, 것을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한테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군 판사가 기각을 안 시켰으면 네. 국민으로부터 군은 신뢰를 완전히 잃었을 그렇게 되죠. 겁니다. 네. 그나마 그렇겠죠. 아주 다행입니다. 완전히 조작하는 그 집단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해군, 아니 해병대 수석 단장도 참 용기 있는 사람이고 네. 그 판사도 참 용기 있는 네. 지금 세종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예. 네. 사모님 문제 아시죠? 세종에 있어도 이걸 뭐 유튜브에서 중계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많이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어제는 추비 대표가 나오셨다고 봤구나. 우리 그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시고. 네. 첫날은 제야 인사드리고 네, 오시고. 네. 그 대표님 오신 김에 잠깐 들어가서 말씀 좀 나누고 가시죠. 아, 그럼 그래. 네, 그러시죠. 네.